안녕. 오늘부터 아영은 불핑 홀리기구에서 전학온. 나는 불핑의 서장훈이야. 어? 장훈이... 너 건물이 많구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왜 서장훈이야? 장훈이가 여기 멤버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진짜? 그리고 내가 또 멤버들 중에 키가 제일 크기도 하고 해서 불핑의 서장훈. 진짜? 여자라고 해. 여자. 얼굴이 주먹이다. 나는 블랙핑크의 민경훈. 어? 나? 왜? 왜? 너 너무 짱이잖아. 짱이잖아. 그래서 나는 민사가. 민경훈 멘탈서 미사. 민경 춤추는 걸 제대로. 나비사. 야, 너가 맞춤 쳐줘야지. 지수다, 지수. 지수야. 나는 불핑의 이수근. 왜? 왜? 제일 좋아?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상황이 아니야? 지수가 제일 작긴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야. 왜 이러는 차갑지? 아니야, 나는 이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거든. 제일 세운 제일 중요한 인물이지. 그렇지, 그렇지. 제니, 지금 제니 남았잖아. 설마 제니 불핑의 강호동이야 이러는 거 아니겠지? 불핑의 김희찬. 난 불핑의 강호동. 이거 진짜 왜? 하지마 진짜. 야, 애교 하지마. 제일 많이 먹는 거 제니는 없어요? 씨름을 잘해? 뭘까? 나는 호동이랑 보리 꼭 닮은 제니라고 해. 보라트 보라트. 나는 아영이 제니야. 제니가 자기가 진짜 나 빵빵똥 생각해 사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형! 제니가 아니고 제길인 것 같아. 야, 리사! 여기 제길이야. 리사야, 태국에서도 이런 사람 없지 않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골핑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어떤 비결이 있는 거야? 그 팀 자체가 우리 그냥 팀은 너무... 이렇게 예쁜 언니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장난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 문화에서 살던 친구들이 모여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와 공감대가 뭔가 생성된 게 아닐까 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맞아요. 또 외국 다니면 또 영어 인터뷰 해야 되는데 영어 인터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요새 지수 언니가 영어가 엄청 늘었는데. 지수 영어 늘었어? 지수 언니 영어는. 요새 영어로 말씀하면 저. 영어 늘었더라고. 진짜? How do you feel today? Good. 다 알아듣네. 와우. 근데 우리도 알아듣겠는데. 더 빨리 말해도 돼.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말을 해도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a chance? Hey.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do? Slowly. Slowly. How long do you study English a day? Never. No, never. 네이버를 사용한다. 지식 그쪽으로 다 영어를. 왜냐면 세계 어깨를 나란히 세계 슈퍼스타들하고도 같이 작업하고 하잖아. 그래. 데이디가가. 셀레나 보면서 같이 했지. 맞아. 카니야? 카니. 브라보. 브라보는 뭐야? 브라보 뭐야? 둘이야? 둘이야? 부아리파도 어떤 조직이야? 뉴욕의 두아리파. 형 리사도 누구 만났대? 누구 리사 누구? 윌 스미스. 윌 스미스 아는 사람. 나는 전설이다. 알지. 나쁜 녀석. 지니. 맞아. 옛날에 우리 연습생 시절에 드림이지? 그 윌 스미스랑 그 아들이랑 회사에 회사 놀러 왔는데 진짜? 우리 잠깐 봤는데 우리가 춤을 춰줬어. 맞아. 보여줬어. 그래서 뭐래?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한 6년, 7년 데뷔를 하고 맞아, 만났어. 네, 만났어. 코첼라에서. 아직도 우리 기억해. 어떻게 기억한다고 그러니? 네? 부드럽게 물어봐, 부드럽게. 미사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미사야, 윌스미스 아저씨고. 뭐라고? 언니 얘기하니? 네? 그때 우리 춤추어주지 않았냐? 그때 그 여자애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기억을 했다고?
윌 스미스 만났으면 그래도 재미있게 소원 같은 거 하나씩 얘기했으면 웃지 않았을 거야, 윌 스미스가? 그때 진이 전이었던 것 같아. 진이 전이었어? 진이 나오기 전이었어. 그때 윌 스미스 만나서 소원 얘기도 못하고 진이 전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여기서 소원 하나씩 얘기해줘. 들어줄게. 우리 반에도 진이 버금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서진이. 진이 말고 서진이. 진짜로. 나 서진이한테 소원 있어. 어, 얘기해. 제니, 제니. 그래. 나 연애 청견 엄청 팬인데 거기에 출연하고 싶어. 뭐 좋아? 그런 얘기 아무나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진짜요? 네. 어, 응. 제니, 잠깐 타임. 진정성 있게 왜 연애 청견이 좋았는지 그걸 설명 한번 들어보자. 나는 이동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런 걸 많이 비디오 영상 많이 보는데 거기에 장훈이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장훈이가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되게 좀 진심 어린 조언도 있고. 오늘 서정훈 뭐야? 생일이야? 야, 친구. 나 되게 좋게 봤어. 야, 나 오늘 우는 거 아니냐? 브레이핑도 지금 내면 소원이 연예인 한 개네요. 아니 이거 제니 개인 소원도 아니고 이거 블랙핑크 단체 소원이야? 아니야 이건 내 소원이야. 멤버들로 그럼 로제는? 그러면은 언니가 만약에 팬으로 나가면 나는 연애 청계에서 연기하러. 와! 너 연기하잖아. 와! 아니 드라마 연기한다는 얘기. 야 울겠다 울겠다. 야 장훈아 이거. 야 내가 이거를 가서 제작진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 장훈이가 가서 제작진한테 아는 형님 보라고 애들이 연애 청계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작진들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를 들어 안 내보낼 거야. 형은 진짜 여기 안 내보내. 원래. 형은 열불이 터지는 거지. 다른 날에는 이런 부탁은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은 이 좀 내줘. 아니 근데 자 봐봐. 우리 제작진 소원을 좀 내줘. 그 가기 전에 그러면 아이 컨택트 한번 하고 한번 들어. 아니지. 너희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도시여고 한번 나와. 자, 우리가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자. 지금 로제하고 제니가 연애의 참견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가고 싶고 차트를 보고 달리는 남자 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사랑은 나는데. 아이고 진짜. 나 진짜 팬이야. 야, 언니 좋아해. 나 진짜 사랑은 나는데. 야 그런 거면 야 너희들 나 라디오 한번 나와주면 안 돼? 안 돼. 진심이다. 이게 뭐야? 왜냐면 나. 진수가 사람 내면을 들이다 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다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영철이가 지짐이었어. 아, 너무 지짐이기로. 리사도 들어보자. 리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뭐 아무거나 생각해봐. 생각해본 게 없구나.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 아무거나. 소원이 없어. 나 가방 사줘. 가방 사줘? 사드리는데 사드려요. 사드리는데 문제는 혹시 사주고 욕먹는 거 아니야? 네가 왜 사주냐고. 네가 뭔데 가방 사줘 이러고.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사주면 되지. 아니 얼마든지 뭐 사줄 수 있는데. 사줬는데. 진짜 소원이네. 지수는? 그래? 그럼 나는. 지수는? 난 쇼파 사줘. 쇼파 사줘. 리사가 한국말 진짜 많이 늘었다. 왜? 네, 한국 사람 같아 이제. 리사 웬만한 말싸움에서 이겨.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리사 사람들 한국말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는 거니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니? 드라마를 많이 봐. 그리고 진짜 많이 나는 봐. 개인적으로 도깨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봤어. 그러면 도깨비 그 팬이겠네. 공유? 공유 오빠 너무 좋아. 진짜로? 공유랑 고동이랑 말해. 그러면 내 소원은 공유 오빠랑 사진 찍어주는 거. 미안한데 그냥 백 사주는 거. 이거는 내 영역 밖이야. 영철이 형 회계사 형 공유 형은 몰라? 공유는 나 같으면 몰라. 어떻게 된 거? 아까비. 그래서 공유가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어디가 좋아, 리사는? 딱 내 스타일. 우와. 오빠가 지금 키도 크고. 오빠. 야 여기 2m도 있는데. 야 키는 공유. 야 키는 공유. 형보다 커. 자 키도 크고. 야, 그리고 공유 첫 번째 그러니까 리사 공유 한 명. 우리 7명보다 공유 한 명이 좋아. 우리 7명 다 포함하고. 집에 초대해야 돼. 태국 집에 공유 데리고 갈 거야. 우리 7명 데리고 갈 거야. 너무
고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의 기분까지 생각해 준구나. 우리 엄마가 공유 오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효녀, 효녀, 효녀야. 그래, 너 진짜 근데 못 봤지. 사실은 뭐 리사의 공유를 하나도 안 부러워. 왜냐면 제니한테는 호동이가 공유니까. 어? 왜냐면 그때 나가지고 제니가 우리 일곱 명 중에 정말 가서 제니가 제니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역사 정말 잘 자료 있어. 정확히 선겨서 제니가 돼? 언제? 입으로 두 바람 안 돼. 제니가 제니 입으로 우리 일곱 명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를 강호동으로 선택을 했어. 잘생겼나? 어? 얼굴 빼고. 어? 네, 분명히 내가 얼굴 빼고라고 얘기했어. 얼굴 빼고래. 난 이상형은 소은이 뽑았어. 오, 와, 그러면 얼굴 빼고 오는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야? 스타일이 어디 있어? 스타일? 아직 얼굴 빼고 스타일이 있어? 뭔 스타일인데? 얼굴 빼고 잘생긴 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 여기가 없는데. 좋잖아요. 몸이 좋잖아. 빵이 빵, 몸이. 근데 요새 호동이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머리 내린 거 못 봤지, 호동이? 앞머리가 있어? 이탈리아 남자 같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번져라, 번져라. 이탈리아 정상도 다 뜨네. 예. 야, 그러면 제니는 호동이 몸에, 수근이 성격의 얼굴은? 공유. 공유가 아니다, 공유가 아니야. 저는 몸이 다 성격이 다 필요 없어. 제니는 얼굴이 공장이라서. 공장? 그럼 내가 공장 출신이니까 만져줄게. 야, 근데 이렇게 돌려서 이제 그 나는 그 최근에 내가 춤을 좀 쳐봐서 아는데 와. 이게 동무도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그 단체로 이렇게 퍼포먼스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지. 맞아. 춤 전문으로 배우려고. 리사는 되게 잘 피해 다니는데 내가 항상 리사를 치거든. 잘 지나가는 리사를 쳐. 진짜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발 밟을 때도 있고. 발로 밟냐? 무대에서 발로 밟는다고? 근데 오, 이거는 나는 마땅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과한 적은 없어. 맞아. 아, 진짜? 없는 거 무대에서 통봉사다 보면? 내가 막 언니 앞에서 막 아! 아파! 이러도 그냥. 삶. 삶. 이게 삶이야. 삶이 아니라 일들이라는 거지. 아, 진짜 헛소리야. 미안. 삶. 내가 그랬고 막 부딪히고 그런 과정이 많으니까 제니가 솔로로 하기로. 아유, 나 이미 시켜놨어. 아, 지수한테 잘 부딪히면 될까? 그래, 이제 싸움 할 거야. 부딪히고. 그래서 막 복잡해서 제니가 솔로로 나갔다고? 솔로 한번 그냥 해본 거지, 살짝, 그지?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 운 좋게 노래를 만나서 솔로를 내게 되었어. 멋있다. 빛이 나는 솔로. 빚이 많은 솔로 있거든. 빚이 많은 솔로. 아예 금방 바꿀게요. 난 진짜 솔로. 내일까지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봐도 계속. 절대 피하지 않아, 전화. 피할 수가 없죠. 제니의 장래 희망은 불어 마스터라고 해놨어. 불어? 맞아. 불어 공부해?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마스터를 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럼 우리 불어로 인사 지금 배우고 할 수 있어? Bonjour, je m'appelle Jenny. Je suis content d'être ici. Amazon어. 와, 신기해. 와, 아, 오늘 나 내 이름은 제니고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라고 한 거야. 프랑스에 계신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엄청나지. 그래, 아는 형님을 내가 불어로 배워왔어. 오, 뭐야?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앙프레포쉬. 앙프레포쉬. 한번 해주면 우리 제니가 한번 해주면 우리가 따라할게. 앙프레포쉬. 형, 제니가 한번 해주면 우리가 따라하자. 해주세요, 선생님. 앙. 왜?
주템. 리사, 태국어로 아는 형님 뭐야? 피샤이 티스닛. 피샤이 티스닛. 피. 피. 샤이. 샤이. 티. 티. 스닛. 피샤이 티스닛. 먼저 로제의 장점부터 시작합니다. 내 거 먼저야? 로제의 장점은 샤키라. 샤키라 가수. 샤키라. 우리가 주토피아를 보다가 뒤에 OST가 나오는데 내가 막 따라 불렀어. 진짜 똑같아. 톤이 되게 특이하시거든, 샤키라가. 근데 뭔가 따라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멤버들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비슷해. 아, 그걸 따라하는 거야? 잘해. 그거 오늘 들려주는 거야? 오늘 들려줄 노래는 와카와카라는 샤키라의. 와카와카. 와카와카. Let's go! Go! 수수! 이거 춤춰달래. Cause this is Africa. 자미나미나. This time for Africa. 자미나미나. 와카와카. 자미나미나. It's time for Africa. 자미나미나. 와카와카. 자미나미나. It's time for Africa. 삼미나 업그레이드. 지금 현재 태국에 제일 핫한 댄스야? 응. 이번에는 개춤. 개춤? 약간 개. 오. 근데 이게 포인트는 무표정으로 춤춰요. 박수 미션. 개춤! 개춤! 좋다. 아, 이게 그치. 표정이 중요하네, 이거. 무표정도 해야 된대. 무표정. 둥둥둥둥둥. 삐기삐기가 무슨 뜻이야? 이삐. 이삐가 뭐야? 이삐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이삐이삐. 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개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개한테 이 찝힌 적 있다고. 내용은 가사가 너무 슬프다. 폭력적이다. 삐기삐. 개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 그래, 그래. 야, 진짜 풍부한 댄스까지 좋다, 야. 바로 이었어. 제니의 장점은 뚜둑뚜둑. 나의 장점은 사격이야. 사격? 뚜둑뚜둑? 사격 뭐? 이거 말하는 거라면? 지지지지지 할 거야, 내가. 진짜? 경청 해주세요. 경청!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차례대로 쏘다가 실패하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 거야. 마지막 10번을 최종적으로 쓰러뜨린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추고 네. 우리가 한번 실패해서 넘어갔는데 쟤네가 10번 맞추면 지는 거야? 저 네. 제니 승 그러면. 10번이 우승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제니 먼저 사격을 실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무조건 순서대로. 오, 자세가. 자세가. 오! 오! 오, 제니. 잘하는구나. 자, 제니 두 번째, 2번. 오! 자, 제니 세 번째.
와! 지니까지 4번 단계로 올려야 됩니다, 4번. 그래, 오늘 체력을 잘하네. 진짜 잘한다. 야, 뚜두뚜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웃기면 안 돼요. 제니.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 이러다 10번까지 가겠는데, 그냥? 진짜. 5번은 진짜. 오! 오! 야, 우리 못하면 끝나겠는데, 그냥? 자, 7번. 7, 8, 9, 10. 4개 남았어요. 아! 7번. 어? 야, 진짜 잘한다. 찬스러 되지? 어. 아놀드 슈얼츠 쟤네 것 같아. 레밍턴, 레밍턴. 절대 안 맞는다 했어. 랜도. 나라라 슈퍼보. 어, 뭐야? 나와, 나와, 나. 나라라 슈퍼보. 어, 뭐야? 나와, 나와, 나. 여기 맞았어, 여기. 제니, 제니. 가운데 맞았어? 어, 가운데 맞았어. 자. 오! 오! 잘한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야. 출동해야 되겠다, 경훈아. 야, 경훈아. 네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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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잘한다. 대박! 오! 오! 야, 이거 하나 나왔어. 진짜 슈퍼스타. 진짜 슈퍼스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근데 제니가 지금 9개 쓰러트는데 저도 웃기다. 이거 엄청 웃었는데. 점수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10번 경훈이어서 끝나면 이기는 거야. 와, 제니 상급 잘하는 거 더 멋있어졌어. 이제 저게 대장만 남았어요. 김, 제, 와, 자세가. 와! 와! 어떻게 잘하게 된 거야? 막 화살 쏘는 거나 이런 거 해, 막 그런 거 잘해? 했는데 그냥 잘 돼가지고. 와, 대박이다. 자, 여기만 보여줄게, 일단. 그리고 맞죠? 어? 자, 한펜. 자, 준비! 와, 진짜 어려운데? 자,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1초, 2초, 3초, 4초, 5초, 띵! 자, 김희철.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자, 리사!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자! 지혜리!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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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요. 자, 김희철부터 준비합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1초, 2초, 3초, 4초, 땡! 우리 애기 마지막 김희철인데 김희철이 데리고 가가지고 5초, 땡! 1초, 2초, 3초, 진짜 지수가 아직 게임 아니었어. 5초, 어? 땡! 어? 어? 저기 뭐야? 저 뭐야, 몰라, 몰라. 지수가. 이게 뭐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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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자, 뭘 그려놨죠? 제비가 다른 것 같아. 아, 나왔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미라! 와! 와! 정답입니다! 아, 귀엽다,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추셨어요? 바로 이거. 그거 지수야 너무 큰 게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야, 미라. 네. 릴레이 맞췄어요? 그림 맞추는 게임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친구들이 승리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일까? 와, 야, 너무, 잠깐만.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혹시 니세야, 태국에서 들었던 말이면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질문이야? 질문이야. 질문이야? 시기가 언제야, 이 질문을 들은? 데뷔 때부터? 데뷔 때부터. 여기서 들었는데? 데뷔 때부터.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변화... 어. 아! 아, 정답! 정답! 어. 리사! 앞머리가 왜 고정돼 있어요? 맞아, 정답! 그런데 앞머리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지금 아무리 쳐도 좀 약하게 쳐도 아무리 그러네. 이렇게 흔들어도?
뭐? 아, 버리머리인데? 코첼라 때 바람 진짜 셌어. 진짜 세. 뭐 멤버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앞머리가. 그래서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태국에서도 기사 앞머리로 찰랑찰랑 보이잖아요. 그냥 그 머리 어떻게 고정하는 거야? 스프레이 이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롤 먼저 하고 드라이 하고 이제 먼저 가볍게 스프레이 뿌리에서는 스프레이 싹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또 다른 스프레이로 여기 고정하는 거. 이게 왜냐면 한 가닥 한 가닥 뭔가 삐뚤어지면 약간 바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머리 완전 리사 그러면 지금 손대면 이게 앞머리 딱딱한 거야? 좀 이거는 덜 튀겼는데 튀긴다고 말해. 아, 거기에 공던지면 여기 앞머리 튀겨. 언니 튀겨줘 이래. 고정시킨다고 이렇게. 네. 아, 빨리 튀겨주세요 이러면은 막 와서 막 튀겨주고. 머리를 이렇게 고정되니까. 하고. 리사 밟거나 막 몸 때리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그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앞머리 살짝 스치지? 그럼 이제 주먹 날라와. 주먹까지. 조심해야 돼. 앞머리 살짝만 만질래도. 맞아. 그 진짜 그래. 이 앞머리 있는 게 초딩 4학년 때부터 있어가지고. 초딩이란 말도 안 돼. 초딩 4학년. 만약에 리사야 광고가 들어왔어. 응. 앞머리를 다 흔크러뜨리고 이 스타일을 못해. 그 광고 찍을 거야? 안 할 거야. 자 리사 씨 앞머리 열어주는데 저희가 100억. 현실성이 없다. 100억?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네. 100억은 하지. 중요한 게 아니지, 50억은? 50억? 50억은 한 반 정도? 약간 연봉이 한 점만 자존심! 자존심!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수근 광고 이번에 2억인데 삭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짝 가죽도 벗길 수 있을까? 어디서 왔어 지수는? Where from? 나는 삼본에서 왔어. 삼본? 난 한국인이야. 그럼 제니는? 나 한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다 왔어. 유학파야. 영어. I used to live in New Zealand for 5 years. So. For 5 years. Yeah. Wow. Did you study English? I mean, of course, I lived there. I didn't really have to study. So. Well, so, which city did you live in? Do you know any cities in New Zealand? Oh! Of course. Wellington, Christchurch, Auckland. I live in Auckland. Auckland, but I never been there. Uh-huh. Yeah, yeah, I think I've been there.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8살쯤 호주에 이민 간 다음에 한 4년 전에 가수하려고 한국에 왔어. 아, 계속 잘하네. 외국에 있었어? 응. 그럼 로제는 부모님 다 한국 분이시고? 응, 한국 분인데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어. 리사는? 리사. 나 태국인이야. 태국인. 나 한국 온 지 6년쯤 됐어. 와, 진짜? 아, 진짜? 나 너무 잘한다. 야, 경훈이보다 한국말 잘하는 거야. 아, 진짜 고등이보다 잘한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 태국 어디야, 고향이? 방콕. 방콕. 아하. 경훈이가 방콕이거든. 방에만 있어. 나오질 않아. 방에서 안 나오는 방콕. 거는 우리나라에서 탑3야 해도. 그럼 리사도 본명이 리사야? 응, 맞아. 그게 이제 한번 내 이름 맞춰볼래? 몇 글자인지만 얘기해줘. 여섯 글자. 아, 이봐, 어려워. 나 알 것 같아. 파이프 팝퐁퐁크리. 리사가 없어? 일본도 아는데 저는? 야, 얼마 전에 딱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퐁퐁퐁거리? 퐁퐁퐁퐁크리. 리사가 들어간다고. 사와디캅 리사. 진짜 태국어로 써줘. 응. 진짜 알겠지? 글씨 잘, 글씨 잘 쓴다. 와. 와. 멋있다. 그림이요. 남궁옥 리사. 남궁성 리사. 한국어도. 와, 초성도 알고 와. 똑똑하다. 라리사 만나봐. 오, 와! 오, 맛있어! 진짜? 뭐라고? 내가?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맞아! 어떻게 맞췄어? 잠깐만, 기다려. 리사, 잠깐만. 라리사인데, 라리사 만나봐. 영철이 형, 그 이름이 만나봐. 그 이름이 만나봐.
나리사 발음으로 해줘봐. 나리사 아마노반. 그냥 만노반이잖아. 맞아. 마노반은 맞네. 나리사 만노반. 나리사 만노반. 리사 한국말 잘한다. 짱이다라는 말도 안 해. 리사 그러면 몇 개 국어해? 어? 세 개. 뭐라고 뭐라? 3개 국어. 사지 사. 사. 사? 응. 뭐? 뭐야? 야, 너 뒤에, 형! 리액션이! 영어. 태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일본어? 아, 소데스까? 뇽. 쪼또. 쪼또. 와, 시계. 난 머리만 일본 스타일인데. 스님하셈. 오늘 마리가 힘을 많이 줬네. 오늘 힘 너무 많이 줬어. 자, 안은영이 입학 신청서. 상명! 블랙, 핑크. 자, 소속은 예쁜 애들고, 예쁜 애들고에서 왔고요. 장래희망은, 이야. 리사는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사진 잘 찍어. 주로 어떤 걸 주제로 많이 찍으냐? 일상? 멤버들. 멤버들. 이제 우리 SNS 있는데 거의 다 말고 그냥 몇 개만 내가 찍어서. 아, 리사가. 화장 안 쓸 때도 찍어본 적 있어? 있어. 화장 안 했을 때 어떤 멤버가 제일 예뻐? 민다 씨. 제니. 이거는 제니가 숙소에서 가장 무섭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고 진짜 이뻐. 리사가 화장 안 했을 때 문자 보내는 척하면서 이러고서 사진 찍어. 자, 블랙핑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 이거 팬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우리 아는 형님 멤버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시간이야. 지수 장점은 어깨라고 썼어. 3번에서 건달한 거야? 어깨는 뭐야? 아니야. 어깨빵, 어깨빵. 쳐가지고. 아니야. 어깨가 눈에 보면. 어깨 뭐야? 어깨 뭐야? 어깨 야, 지수 떴다, 숨어! 수영해서 그런 거야? 아니, 물을 마시고 너희는 다 책상 위에 올려놓지? 난 어깨에 올릴 수 있어. 아니, 그냥 책상 위에 올려주면 뭐 하고 걷다 올려놔? 진짜 한 번만 그러면. 거지. 아, 궁금하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깨에 이렇게 서질 않는데? 이게 어깨에 어떻게 해서 골프가? 내가 보여줄게. 9살 생긴 거 아니야? 해봐. 이거 불가능한데? 오. 오. 와, 그러고 끝날 때까지 뭐야? 어때? 이건 뭐야? 어떠냐고? 형편없어. 어때? 리사야, 지수야, 그 정도 하고 걸어는 다녀야지. 지수야, 싸움 잡아 거절하네. 우와! 진짜 잘했어. 야, 진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수야, 해봐. 제대로 해봐. 말을 못해. 아, 뭐야. 영철이 형이 더 잘하네. 그냥 말을 해봐. 말을 못할걸? 네, 말하면 되지. 우와! 짱인데? 나리사 만나봐. 아니야, 난 사실 머리 위에 더 잘 어울려. 아, 그거였지? 걸을 수 있어, 이제. 영철아. 그 옛날 어머니들이 그 세참 같은 거 같지. 사이롱. 오! 야! 이 정도야? 봐봐. 위가 아예 눌려있는데? 여기가 책상이랑 똑같아. 저기 미안한데 웬만하면은 나도 안 할라 그랬어. 야, 영철아 하면서. 야, 영철아 하면서. 야, 신발 나리사 만나봐. 나다 잘해. 나다 잘해. 자, 우리 제니! 제니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장점이야? 과자 먹기라고 돼 있어. 과자? 나는 과자를 소리 안 내고 먹을 수 있어. 에이, 과자 먹는 소리 안 내고 먹어. 제니야, 준비했어? 제니야, 너 과자 봉지 채 먹는 사람 못 봤지? 볼래, 엄마? 소리! 옥션업! 먹는 거야? 잠깐! 과자를 소리 안 내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해. 에이, 말도 안 돼. 너희 먼저 해봐. 아니지, 시간에 이게 걸리는 힘으로 건데. 녹여서 먹는 거지. 원래 과자 먹는 소리를 들려줘. 더군다나 이거 되게 소리 크게 나는 과자야. 우리도 하나 씹어봐, 봐. 어떻게 안 나. 이거 소리 크게 나는 과자야. 너무 커, 소리가 너무 커. 아니, 너 원래 이렇게 나는 자인 거지. 이거 되게 소리 크게 나는 과자야. 호동이 형은 게임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먹으려고 받았는데, 이 형. 형 원래 과자 안 좋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소리가 안 나. 소리 안 내고 먹어볼게.
먹어 이거. 이 과자는 특히. 아 이거 침으로 녹여서 먹으면 됐어. 뭐? 저 봐. 들리는데? 아직 안 뭐 안 들렸어 아직은. 야. 진짜 YG에서 맞아? 야, 너 그거 진짜 브래픽 맞아? 그래. 어? 진짜 맞아? 야, 가면 먹자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소리 안 나게 막 근데 왜? 소리 갑자기. 소리가 아니, 갑자기. 여기서 근데 아사삭. 소리 안 내고 먹는데. 아니야, 우리 멤버들은 못 들었어. 야, 이거 소리 안 내고 어떻게 먹니? 내가 다시 해볼게. 다시 해. 아니, 그거 하지 마. 상상하는 거 아니야? 조용할게. 조용. 조용, 해봐. 난 못 들었어. 정답! 짱구! 짱구! 정답! 야, 이거 너무 웃긴데.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야, 사기꾼이네. 아, 어디서 배웠냐? 나 안 들렸는데? 평범한 사람 치고도 크게 들리는데? 이게 내 강점이야. 아 진짜 웃기려고 그런 거야? 원래 안 났지? 응, 원래 안 나. 자, 로제. 로제. 박스워는 뭐야, 박스워는? 박스워? 박스워? 내가 만약에 납치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입에 테이프를 붙였을 때 날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말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들리잖아. 뭐라는 거야? 내가 잘 살렸지. 나를 살려달랬지. 절 살려달라고. 못하니? 다시 해봐. 못할지? 못한다. 한번 해봐. 아, 이거를 살려달라고 해봐, 로제야. 살려주세요. 오! 야, 너네 연습실에 갇힌 적 있어? 로제! 로제 살짝 입 벌리는 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로제야. 근데 미안한데 그렇게 작게 살려달라고 할 바엔 그렇지?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 아직 모르고 시끄러워 지나갈 수 있잖아. 시끄러워 지나간다고? 시끄러워. 우리가 아무도 없고 로제가 어디 갇혀 있어? 아무도 없어. 이쪽 방에는 이수근만 갇혀 있어. 시작! 로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저 무슨 소리 나는데? 아니 아니야. 어쩌 가자, 어쩌야? 가자. 자, 자 이승우 시작. 박스요. 박스 안에 갇힌 사람 소리를 내기. 그래, 저는 그렇게 해서 구조되기 바랄게. 무사히. 로제야, 만드느라고 아주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굉장히 수고했어. 너무 즐거웠던 것 같다. 나 있어. 로제 뭐? 나 팔을 360도 돌릴 수 있어. 어떻게? 손을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360도 돌린다. 저기. 로제야 제발 부탁인데 없었던 거 갑자기 하면 안 돼. 야, 맞는 거야. 팔 다치는 거 아니야? 만들지는 말아야 돼. 오! 알아야 돼. 오! 뭐야, 뭐. 뭔데, 뭔데? 360도. 한 번만 다시. 지금 어떻게 됐어? 에이! 근데 너무 재밌어. 그냥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지수 어깨. 근데 진짜 때가 요만큼도 안 묻었어. 안 묻었어. 리사 거는 끝이에요. 정말 하나도 때가 묻지 않고 자기 뭐야? 롱다리래요, 장점이. 롱다리예요, 그냥. 장점이 롱다리. 무슨 용다리야, 용다리는. 롱다리. 롱다리가 장점이야. 나는 제일 춤을 잘 추는 것 같아. 리사가 대한민국 모든 걸그룹 통틀어서? 아, 그럼 봐야지, 우리가 춤을. 봐야 돼, 봐야 돼. 리사 때! 보여줘야지. 리사 때 스타! 리사 너 안 빼잖아. 안 빼죠. 자기가 그냥 요즘 뭐 빼라는 거 매력도 아니야. 뭐 잘한다고 잘하는 거지 진짜 안 빼더라. 리사야, 리사 춤을 정말 잘 춰요? 응. 완전이야. 와, 좋아. 형! 일단 태국에서 인기 많은 춤 장르를 하나 가지고. 태국 거는 야유 관심 있어요. 근데 지금
태국에서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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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여주는 거야? 진짜 괜찮아 우리 봐 렛츠 두 잇 태국 거야 태국 거 오늘 이수근 댄스인데. 아 리사 나도 별 받고 싶어. 나 별 받았어. 나도? 따줄까? 어 별 따줄래. 나 별 따줘. 따줘. 어? 당기거. 희망하지 않는 멤버의 원래 경훈이 썼었어. 뭐가 무슨 희망하지 않는 희망 잡고 왜? 왜? 나도 금사빠거든. 뭐 경훈아 뭐? 그러면 제니가 원래 우리 맨날 하는 건데 오늘 우리 3D 타임. 자 제니 제니한테 물어보면 제니. 돼. 성격과 얼굴만 따져서 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 누구입니까? 나 수분이. 어 나도. 진짜? 진짜? 에이구 눈 높아가지고 그냥. 왜? 얼굴 보는구나. 아니 애들이 어릴 때 1박 2일. 난 얼굴은 철저히 안 봐. 애들이 어릴 때 1박 2일 많이 봐서 그래. 제니야 그럼 이해돼. 나는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래? 너무 그렇게 푸시지도 않았잖아, 그치? 아니, 나는 후져도 돼. 아, 그럼 어디가 좋은 거야? 성격이 좋아 보여. 어, 성격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나도 성격 좋아. 성격은 이 형이 진짜 좋아. 좋아. 내가 제일 좀 착하고. 영철이 형은 어떤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을 중요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을 중요하게 야, 너 말이 안 돼. 외모만 보고 그 정도 괜찮다고 해놓고. 게 외국에서 왔잖아. 그리고 약간 남자 외모에 그래. 대한 기준이 좀 다르지 않아? 어, 아니 똑같아.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여자 다 똑같지. 그러면 외모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외모로? 나도 포함해서. 그래, 빵빵 터진다 너. 호동이. 왔다. 하지마. 야, 제일 너 되게 이상해. 나는 그 호동이랑 뭐가 큰 차이 난다고. 아니 그럼 이유 들어보자. 내가 외적인 걸 본다면 나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몸을 봐. 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니 와, 형 되게 비즈니스네. 비즈니스. 얘 너무 비즈니스다. 야 양이 당님 안 돼. 외국인 살았으니까. 호동이 잘생겼고 장훈이 귀여워. 장훈이 귀여워. 아. 야 갑자기 너. 야, 눈이 제가 눈이 제대로 됐네. 야 야. 나는 공부하고 막 이렇게 흠성궁구 무섭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걸 아니야, 멋있대. 아니야, 굉장히 솔직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외국에서 먹힐 것 같아. 완전. 먹히겠지, 소 닮았는데. 먹힌다고? 자,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소. 아니, 근데 진짜 저 희철이나 경훈이는 그냥 멋있는데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희철이는 만화처럼 생겼어. 그럼 잘생겼다는 거야. 난 만화를 별로 안 봐. 진짜 안 봐. 저랑 나랑 뭐 비슷하네, 이 정도는. 야, 제니가 야, 아주 만화나 보다. 훌륭하네. 아주 훌륭한 친구네, 저 친구가. 아유, 제니 아주 그냥... 경훈이는. 이야. 야, 근데 너도 운동하면 나처럼. 그래. 잘생길 수 있어. 노력해. 야, 너도 좀. 그래, 너도 운동하면 귀여울 수 있어, 장훈이처럼. 너도 좀 더 귀여워지도록 노력해봐. 해야 될 것 같아. 호동이는 머리가 너무 짧아서.
얼굴이 얼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잘생겼다며. 아 잘생겼는데 그거는 몸만 본 거야. 아니 예전에. 진짜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제니 옛날에 오. 단발머리도 했었어요. 옛날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단발머리 시절이 있어. 어, 되게 멋있어. 넥스트. 오케이, 넥스트. 뭐? 내 차례가 왔군. 자, 들어봐, 리슨. 내가 오디션을 볼 때 양현석 회장님께서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뭘까요? 아니, 너네도 오디션 봤을 때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어. 특히 막 이런 회사, 이렇게 좀 이런 곳은. 큰 회사. SM이 좋아, JYP가 좋아, 아니면 YG가 비슷한 좋아? 비슷한 스타일이야. 아, YG 가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 어, 아니야. 또 완전, 완전 99%야. 넌 가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정답! 맞아! 아, YG 그게 아니야. YG 가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아. 그래서 누가 좋다고 얘기했어, 지수는? 그 궁금하지? 어. 그렇게 다음 질문.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라고 해서 내가 솔직하게 나는 그때 그냥 동방신기라고 말을 했어. 어, 진짜 멋지다 근데. 몰랐어 나는. 근데 그 이후부터 사장님이 나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셨어. 뭐라고 하셨을까? 야 동방신기. 최강창민. 비슷한 것 같아. 야 동방지수. 동방지수가 어떻게 되니? 동방신기 동방신기 막 물어본 거 아니야? 야 너 그럼 동방신기가 쓰는 화장품 이름 뭔 줄 알아? Under my skin. 예를 들면 영철이는 뭘 하든 땡땡땡 따르릉이지. 지수는 어쨌든 동방신기. 아니야 이게 땡땡땡이 다 다른 단어야. 땅땅땅. 아 정답! 지수는 킹왕짱 동방신기 팬이야. 킹왕짱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아. 정답! 나 할 것 같아. 나 맞춘다. 영철이 한 내가 많이 들었던 팬이야. 지수는 기승전 동방신기지. 정답! 아, 맞았어. 아, 진짜로요? 기승전? 노래 기승전 편인데 기승전. 맞아 맞아. 이렇게 기승전 따르릉이지. 3년 정도를 들었어. 와. 무슨 얘기하면은 넌 동방신기지. 넌 기승전 동방신기잖아. 그래. 아, 좀 삐져. 아, 우리 많이 삐져셨죠. 아. 누구의 팬이었어? 나는 최강창민의 팬. 어, 창민. 아. 지금 그 얘기 나중에 저 회장님 보시면은 3년 동안 한 번 더 삐질 거야. 기승전 최강창민이잖아. 한 번 더 삐질 거야. 로제 집에서도 자주. 요즘엔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기니까 그치. 이제 집에서 가가지고 파자마 파티 같은 걸 파자마 해? 파티도 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로제네 집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잠도 자고 하잖아. 어. 그럴 때 잠옷을 안 가져가. 너가? 어. 왜? 잠옷이 진짜 많아. 어? 잠옷 수집가야. 진짜 그냥 옷보다 잠옷이 더 많아. 아 진짜? 오! 난, 왜? 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잠옷이 진짜 좋아서 내가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보다 잠옷을 더 사게 되는 것 같아. 오, 잠옷을? 잠옷을 입는 건가 그러면? 어, 아니. 아, 제약품 정도가 아니야. 한 옷장에 다 잠옷이야. 외출복보다 잠옷이 더 많다고?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옷이 별로 없거든? 로제랑 못 만날 때 영상통화를 되게 자주 해. 그날 영상통화를 하는데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어? 똑같은 잠옷? 우연히? 어, 짜지도 우와. 않았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어, 똑같은 색깔에 어. 깜짝 놀랐어. 어. 야 너랑 나랑 잠옷 똑같다! 내가 이랬거든. 로제가 어. 어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난 그냥 거기 거 아닌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비싼 이미테이션. 잠옷도 비싼 게 있어요? 페리는 어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싼 잠옷도 비싼 게 있어요. 페리는 브랜드 없는 거? 잠옷을 로제가 입고 있었고 그 인터넷에서 페리는 아, 비슷한 그 브랜드가 카피가 되게 많은 어,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 그 중에 난 하나를 입고 있었고 이제 로제는 찐을 입고 있어가지고 좀 민망. 그게 뭐야 로제야 잠옷별로 입을 때마다 뭐 꿈이 다른 꿈을 꾼다든가 뭐 잠을 잘 자는 그런 게 있어? 어, 그 진짜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 내 컨디션이 좀 뭔가 어. 좀 이렇게 오늘 좀 힘들었어. 아, 조금 어. 그래, 그럼 좀 네이비 색깔 잠옷 어, 입거든? 그치. 그걸 입으면 좀 뭔가 분위기 잡는 느낌. 형은 잠옷 입어요? 입지 않아. 형 그럼 여전히 삼바 내고 자요?
항상 형은 이제 삿바 메고 왜냐면 씨름 때의 영광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씨름 인들아 장 받을 수 있어. 너무 추울 때는 추울 때는 빨간색 그리고 너무 너무 더울 때는 파란색 해서 이제 컬러별로 싹 해가지고 와 근데 파란 삿바 홍 삿바 안 해. 알고 있대, 그래도. 나도 어릴 때 씨름 엄청 봤어. 스포츠 중에 유행한 씨름만 봤어. 둘이 진짜로 너무 보기 좋은 게 SNS 보면 해리 작품 할 때마다 로제가 막 커피차도 선물하고 친해가지고 와, 서로 커피차 선물하고. 근데 난 너무 놀랬던 게 이 친구는 정말 로맨티스트인 게 전혀 얘기를 안 해. 늘 서프라이즈야. 현장에 가면 와 있어. 아니 그래서 아니 얘가 우리 매니저 번호를 알 리가 없거든? 그러게. 전혀 알 리가 없는데 갑자기 커피차가 와 있고 그래? 왜? 진짜 최고로 내가 감동받았던 건 로제가 해외 투어를 나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쯤에 내가 생일이었어. 생일이어서 막 그냥 언니 축하해요 이러고 그래서 그 고마워 뭐 일 잘하고 와 이랬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꽃다발이 온 거야. 와 설마 집에 나 이제 누군가 있어.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소름 돋았겠다. 꽃다발이 와서 뭐지 하고 봤는데 로제인 거야. 와 진짜 거의 최수종 형님. 아니 진짜 로제 최수종 형님 아니야.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 그래서 로제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 맞아 한 번씩.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안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알았지?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 집 주소를 알아내지?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알아내는 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언니가 친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언니의 친동생 인스타그램을 한번 진짜 닮았다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내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찾아서 내 공식 오피셜 인스타그램으로 DM? 메시지를 보냈어. 제가 아예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뵀던 뭐 해리 언니랑 친한 동생 뭐 로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아? 파란 딱지! 야 팔로워가 몇 천만인데! 그래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막 좀 거기서 얘기하기 좀 위험하니까 막 전화번호 보낸 다음에 여기로 혹시 주소 보내주면은 제가 그것을 진짜 멋있다. 대단하지? 완전 진짜 장난 아니야. 그 내가 감동이다. 내가 막 지방 촬영이 되게 많아 이번에 그치. 드라마 하면서 그냥 나는 흘려서 아 나 이번 주에 뭐 어디 가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 잘 갔어요? 딱 그 날짜에 연락이 와. 다 매 순간 다 기억.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언니가 진짜로 언니 좋아하나 보네. 근데 나도 바라기네. 이번에 진짜 감동받았던 게 이번에 이제 내 첫 솔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너무 막 긴장도 하고 그치, 혼자서 좀 외롭잖아. 원래 멤버들이 다 있는데 근데 딱 나갔는데 저기 커피차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진짜 그 뮤직비디오 현장에 커피차를 본 건 나도 처음이니까 처음에 보는데 언니가 보내줬더라고. 완전 찐친이네. 친구지만은 서로 상대 보완이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인격도 이렇게. 언니가 진짜 이렇게 되게 언니처럼 막 챙겨주고 뭐 한 번도 뭐 화낸다거나 나를 뭐 불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절대 없는데 한 번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낀 적 있어. 야, 차라리 위협을? 차라리 불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난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인. 화가 많이 났었어, 해리가? 많이 났나 봐. 그러니까 언니가 아마 그때 언니가 처음 이제 자고 간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새벽이었던 것 같아. 한 새벽 3, 4시쯤이었을 거야.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 옆으로 갑자기 팡!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그냥 분명히 뭐가 떨어진 느낌이었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져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지?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언니야. 뭐지? 계속 뭐가 떨어지네 이러고 그냥 다시 잤는데 이번엔 내 배 위로 갑자기 뭐가 큰 막 나무 같은 게 갑자기 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놀라서 진짜 이번에 그냥 깼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만졌는데 그게 막 말캉말캉해. 언니 다리인 거야. 아 이렇게? 이번엔 다리를 아주 스윙을 하고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이렇게 잠결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두고 거의 끝에 거의 떨어진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또 성격이 또 막 이렇게 왜 그래 하는 성격이 진짜, 아니구나. 난 이번에 알았어. 뭘 얘가 얘기를 안 해줬거든.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이 나는 로제네 집에 갔거든. 근데 오지 말라고 안 하더라고.
원래 그 정도면 오지 말라고 할 법한데. 너도 방탄 조끼 입고 잤대. 나 몰랐어. 너무 미안했어. 아, 로장. 내 장점은 핑크야. 멍멍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강아지 헹크. 헹크론이 유명한데. 헹크. 톰 행크스. 내가 미국에. 톰 행크스를 좋아해서. 어, 맞지? 그래서 그냥 헹크라고 지었어. 야, 맞네. 유기견을 로제가 입양을 한 거지. 그래서 유기견을 살린 거야. 요새는 SNS에 되게 그렇게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고 강아지를 이제 돌보면서 홍보를 해. 그럼 그 유기견들이 너무 예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 너무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나도 그 사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입양하게 된 거야, 행크를. 유기견을 또 마음 수착하게. 근데 행크 보고 싶다. 예뻐. 그럼 사진 보여줘. 강아지 SNS도 만들었어. 아, 행크 팔로우가 119만이야? 와. 행크가 행인? 행인? 행인이 119만이야. 나랑 합치도 안 되겠다. 한번 사진 보여줘. 나 행크. 근데 사진이 없는데 행크 얼마나 보고 싶어? 행크 나 완전 난 많이 보고 싶어. 엄청 보고 싶으면 알겠어. 뭐야? 잠시만 기다려봐. 어? 데리고 왔어? 강아지는 먼저 절대 만지면 안 돼. 행크 알아. 항상 시간 충분히 두고. 분명 알죠. 큰 소리 내도 무서워해. 자, 행크 왔어. 왔어요. 행크. 땡크 왔습니다. 아, 귀엽다. 이거 안녕. 영화 마스크에 나오는 그 강아지 같다고. 땡크 목이 반장이네요. 와, 한번에서 구경이 보네, 땡크. 이거 행크가 할 수 있는 장기 자랑들을 보자. 보여드릴게요. 행크 개인기 쇼 해 보여줘. 오, 개인기. 네. 앉아. 굿 보이. 아. 그 코. 핑크 파티. 아이고, 잘했어요. 잠깐만, 로제야 미안한데 코하고 너가 손을 갖다 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킬러. 굿보이. 굿보이. 야, 정말 아이고 잘했어. 분명 코를 코에다 너가 손을 넣는데? 아니야. 자세히 한번 그 재방송으로 한번 봐주세요. 헹크, 헹크. 굿바.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헹크, 가만. 앉아를 그만. 먼저 하고 손 앉아 앉아 오. 손 와 왼손 굿바 굿바 앵기 로제 굿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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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누워까지 해볼까? 아, 누워도 돼? 앉아 누우세요. 오. 굿바 수근형도 하나 줘라. 굿바 수근형도 하나 줘야겠다. 잘 먹는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만화 주인공처럼 생겼어. 잘 닮지 않았어? 헹크랑? 닮았지? 헹크 앉아요. 아, 너무 예쁘다. 야, 귀엽다. 앉아요. 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냥 그 의자의 뭐 재질이 그랬나? 계속 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삑! 뭐가 삑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분명히 팬들이 방귀 꼈다, 방귀 낀다, 채영이 몰래 방귀 끼고 모르는 척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거였어 내가. 여러분, 전 방귀를 낀 게 아니라 이 의자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막 소리를 더 냈단 말이야. 에이, 그중에서 슬쩍 두세 번 정도는 아 그건 모르는 그러면 안 되고. 나 혼자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답게 의자 소리랑 제 방귀 소리랑 비교해서 들어보라고 한다. 아, 그날 내 방귀 맞죠? 빵 한 다음에 아까 분명히 의자 소리 맞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월드플레이. 컴온. 우리 그 소리가 있어? 우리가 방귀 소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한번. 그래, 보이네. 영상이 있어. 오케이. 외국 어린이 같아. 여러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데 방귀 낀 거 아니에요. 안 나는데? 의자 소리예요, 알겠죠? 방금 로제! 로제 이거는 리얼! 아니야! 아, 유유버 스컹크! 너무 낑낑 거려, 의자가. 다시 삑! 진짜 민망하다. 아니, 아니, 진짜 근데 내가 들어도 이게 방구 소리라고 분명히 착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소리가 진짜 착해. 리얼했다. 북 소리가 나니까. 진짜 그냥 계속 그렇게 소리가 나. 장난 아니네. 자, 요즘 한창 핫한 있어. 드라마 시지프스죠. 보고 있어.
아빠 죽는 줄 알았어. 피가 많이 나. 일단 도망가자. 단속국 말고도 너 노린 놈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 너 뭐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어? 돈이야? 테러야? 그래, 너 누가 시켰어? 너 누가 시켰냐니까? 자, 이 다음은 대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할게요. 너 할 거 있어? 네. 전 부하 아직 나랑 회의를 안 하고 너 할 거 있어 했더니 할 거 있어. 그래, 일어나고 있어. 자, 죽을 뻔했잖아. 너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테러야? 너 누가 시켰어? 너 누가 시켰냐니까? 보이지도 않아. 검 꺼내려면 착 때리네. 착 나오네. 아, 완전 좋아.